안녕하세요. 포항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수 함수의 적분, 부정적분에 관련된 문제 두 개 더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X가 0이 아닌 미분 가능한 함수의 스몰 fx에 대해서 X는 0이 아니래. 미가 한 스몰 fx가 있는데 미가 이때 리미트 도함수에 정의 나왔네요. X가 0으로 갈 때 h네요. h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요. 이거 뭐야 그냥 노골적으로 도함수의 정의네 그렇죠? 노골적으로 도함수의 정의 x분의 뭡니까? 4-x 곱하기 2 얼마입니까? 예, x요 이것이고요. 이때 f1은요 미안하죠? 미안하니까 줬어 그렇죠? f1은 2의 제곱 마이너스 2요 그렇죠? 이럴 때 f2가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형적인 문제죠? 예.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상수 C 때문에 미안하니까 하나 더 줬고요. 그 다음 F2값 구하라는 얘기는 스몰 FX 구하라 이런 문제야. 근데 봤더니 미분 가능한 함수 이게 뭡니까? 이것이 보자마자 당연히 스몰 F'X 이게 안 되면 미분부터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치? 얘는요 F'X입니다. 그러니까 F'X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 따라서 F'X는 결론적으로 요 놈인데 적분하기 좋게는 바꿔줄게. 분모가 될 때는 나눠주라고 얘기했었다. 그쵸?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X분의 4. 요는 얘는 4에 x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적분 가능한 거지, 그치? 4에 x에 마이너스 1승. 당연히 적분 가능한 놈이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한다면요? 안녕한 약분 가능하죠? 2x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됐어. 이걸 이제는 적분해주면 당연히 우선 fx요. 솔발, 스몰 fx는요? 적분 시작. 이거 부정적분 보여? 보여. 부정적분 씌워주고 하는 거야. 적분해주면 4 한 다음에 x에 마이너스 요건 좀 주의하죠? 그렇게 l은? ln 절대값 x다. ln x인데 마이너스 ln x인데 지금 x가 0만 아니라고 했으니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ln 반드시 절대값 x 빼기에는 그냥 그대로 적분상수 c가 붙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 c값 처리하는 이거 있잖아. 스몰 f1에 2제곱 마이너스 2야. 일로 봐라. f1은요 0 뻥. 얘는요 마이너스 2에 1승 더하기 c요. 이게 2제곱 마이너스 2라고 그쵸? 안녕 안녕. c는요 2제곱. 얘가 얼마? 2제곱인 걸 알 수 있게 됐어. 그쵸? 그러면 정답 F2값으로 쓰니까 F2값 X에다 2를 넣어주면 되겠네. 2 넣어주면요 4 곱하기 ln2 2의 제곱 빼기 플러스 안녕 안녕 이것만 남겠네요. 정답은 빰빰 4 곱하기 ln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 곱하기 ln2 답 몇 번이니까 3번이 정답 그쵸? 굿 쉽죠? 네 쉬워요. 쉬워 쉬워버리고 하나 더 갑시다. 함수 fx 했는데 nx요 fx 했는데 얘는 nx 해놓고 다음에 플러스 1 간만에 역함수 떴네 그쵸? 플러스 1 해놓고 이것에 역함수죠 즉 f 인버스 x요 얘를요 gx라고 했어요. f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어. 이때 부정적분 인테그랄 gx dx 묻고 있습니다. 주목 이 문제 할 말이 좀 약간 있어 약간 봐봐. 야 이게 뭐 역함수 fx 역함수가 gx고요 역함수의 부정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미분 배울 때 역함수의 미분법은 배운 적이 있잖아. 그쵸? 역함수의 미분법은 배운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배운 적도 없고 모를 역함수의 적분을 배운 적도 없고 앞으로도 지도할 생각이 전혀 없단다. 그러니까 역함수의 적분은요? 몰라. 알겠어? 몰라. 역함수 적분이 뭐야 진짜. 몰라. 근데 모르기 때문에 원래 역함수 배울 때부터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 역함수의 성질이나 기타 역함수의 미분법도 역함수에 관련된 어떠한 기울기 성질을 정의를 깨닫고서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하라는 게 역함수 관련된 문제였었는데 지금 얘기하면 다르죠. 왜요? 역함수를 알아야지만이 적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 우리 역함수의 적분은 배울 내용도 없고 우리 고등과정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배울 앞으로도 안 배울 거고 지금도 배운 게 없고 따라서 이건 역함수를 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해갔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역함수를 구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역함수일 텐데 이건 방법이 없어. 역함수를 구해야 된다. 구하기 시작. 이게 x고 y죠? x, y를 체인지해주면 다음 같아. x는요? ln y 플러스 1이요. 이 y가 x, y 체인지하는 순간에 이 y가 이미 여기 있던 gx죠. f 인버스 x야. 아유. 미안. 머리카락에 눈을 찔렀네요. 그렇죠? 인버스 x야. 따라서 갑시다. 엔진은 안 돼. 여기 x 마이너스 되겠고요. 그렇죠? 돌아갑니다. 2가 돌아가죠? 2에 x 마이너스 해서 이게 와 요놈이 바로 f 인버스 x이자 그게 역함수 gx라고 이놈이라고. 따라서 이놈을 쉬운 문제니까 집어넣고 땡! 정답 봐라. 인테그랄 2에 x 마이너스 1승 dx요. 끝났네. 그렇죠? 미치일 때는 그냥 그대로 한 다음에
속적분인데 요거 적분이 미분해봤자 1이잖아. 1을 나눌 것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됐고요. 잘 써라요. C 이렇게 되겠네. 그쵸? 나머지 조건이 없으니까요. 바로 땡. 2의 액마일 플러스 C 1달러. 됐습니까? 네. 돌아와서.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으로도 역함수의 적분법은 없습니다. 역함수 적분법은요. 우리가 배울 것도 없고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반드시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으면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구해야겠죠. 그쵸? 역함수 구할 수 있지. 역함수 잘 구해놓고서 집어넣고 적분해주면 되겠다. 그쵸? 돌아서 어디까지 끝난 거야? 어디까지? 이제 y 컬 x 엔승이요. n이 실수일 때 당함수를 지나쳐서 여러 가지 예, 저 무리함수에 관련된 실수 때까지 끝. 또는 분수함수도 있었지. 그치? 물론 있는데 끝. 끝내놓고서 다음에 이제 밑이 2인 지수함수까지 하나하나씩 공식대로 되는 것들은요. 다 적분할 수 있어야 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